한국 육상의 간판 김구경이 400m 계주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. 100m 금메달을 딴 데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. 이형구 기자입니다. 팀의 스타트는 좋지 않았습니다. 2번 주자까지 하위권에 포진하다 마지막 주자인 김구경은 네 번째로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. 그리고 폭발적인 스퍼트. 순식간에 앞선 주자를 모두 제쳤습니다. 1위로 꼬리내 팀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. 100m에 이은 두 번째 금메달. 대회 2관왕에 오르며 한국 육상 간판에 저력을 선보였습니다. 목표는 3관왕이었는데 어저께 200에서 40개 민규한테 지면서 금 두 개로 됐는데 뭐 열심히 해서 내년에 더 좋은 오늘 그러니까 이번 체전보다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국군체육부대 소속 일병인 김구경은 18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합니다. 전국체전에서 컨디션을 한껏 끌어올린 김구경. 지난달 세계선수권 준결선 진출 실패의 아쉬움을 만회한다는 각오입니다. 몇 년 동안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 때일수록 더 이기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네, 조금 더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편 지난 대회 우승팀인 경기도 남자팀은 4위로 마감했습니다. 또 관심을 모았던 여자부 이민정은 100m와 200m 그리고 400m 계주에서 은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. 팀으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.